6.15 선언 속에 이 개성공단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졌을 때 만났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협력하면서 통일을 풀어가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겠다. 그래서 개성공단이 만들어진 건 저는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지만 통일 공동체였다고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미국은 사실 이런 걸 원하지 않죠. 북한이 어쨌든 간에 핵이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북한에서 그런 걸 협력한다는 건 사실 미국 입장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친미냐 반미냐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손절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미국은 이제는 어른끼리 적절한 선에서 협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을 바라보는 태도도 우리가 이제 고마움도 잊지 않아야 되죠. 뭐 그거는. 그러나 이제 무리한 요구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냉정하게 거절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만 우리가 선을 긋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존버튼 회고록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미국이 남북 간의 평화 협정, 평화 통일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건 뭐 이번에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개성공단도 왜 지금 재개되지 못하느냐는 거는 미국의 제재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건 현실은 또 우리가 현실대로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또 미국의 반대를 우리가 반대를 반대하면서 그걸 성사시킨다는 건 또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뭐 국제 역학의 힘상도 안 되는 거고 그렇다면 정말 지혜가 필요한 거죠. 개성공단 중에 좀 감동적인 부분은 물론 상품을 같이 만들어내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남북이 같이 어울려서 개성공단에서 체육대회가 열립니다. 개성공단에서 만드는 의류가 있으면 그 안에서 패션쇼도 열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남북이 함께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는 매일 얼굴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견이 서로 있어도 그 다음날은 마주 앉아야 돼요. 저는 이게 획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계가 지속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 계획 속에서 어디까지 계획이 갔냐면 이거는 이제 확대시켜서 한 2천만 평 정도로 만들었을 때 거기에 남북이 합쳐서 한 70만 명 정도의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개성공단이 2016년도에 폐쇄될 때에 5-6만 정도였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몇십만 단위였다 그러면 그게 문 못 닫잖아요. 제일 마음에 아프게 읽었던 한 분의 이야기는 차라리 우리가 못 만난다, 이제 다시는 못 만나 라고 얘기라도 한마디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휴일이 돼서 나왔다가 폐쇄되면서 못 돌아온 거예요. 정말 영화 같은 스토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어느 분이 남한에는 그 털신이 싸고 좋은 게 있대는데 우리 그걸 좀 사달라. 그래서 이제 각 사람의 문수를 다 적어온 거예요. 누군 몇 미리 몇 미리 몇 미리. 그래서 이제 그분이 휴일날 나가서 남대문시장 가서 다 산 거야. 그럼 이제 열매 컬러 사가지고 이제 막 가서 나눠줘서 나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이걸 하나씩 시켜줘. 왜냐면 돈도 싸죠 뭐 이런 건데 그분들한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게. 근데 이거를 못 갖고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럼 개성공단이 계속 됐으면 우리가 더 큰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데 또 좌절된 거죠. 그러니까 개성공단은 통일은 멀지만 개성공단은 재개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 영화를 만드는 거 통일 영화를 만드는 거 중에 하나도 제 바람이 있다면 분단돼서 오고 가지 못하는 가족이나 이별의 아픔들을 제가 잘 표현만 할 수 있다면 그래서 개성공단이 다시 재개된다면 너무 또 감사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남북이 정말 하나가 돼야 되고 특히 개성공단이 재개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그 열망을 좀 표출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목적도 있습니다.